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연패께는 상대의 얼굴을 정확히 발로 한번 가역하거나 넘어뜨리면 이깁니다. 뒤에 깃발이 5개씩 있는데요. 한 선수가 질 때마다 깃발이 하나씩 떨어지고 5개의 깃발이 다 떨어지는 팀이 지는 것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선수의 출전 차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 선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독이 맞게 그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언제 내려갈 때는 이 작전 구성력이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연패께는 일본의 부도와 달리 심각한 시합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의 젊은이들의 한바탕 겨뤄보는 잔치의 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총 시작! 자, 결연패께는 신장과 체중의 관계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선수가 나온 걸 보고 지금 홍팀의 감독이 큰 선수를 내놨습니다. 성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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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철 화이팅! 뭐라? 네, 아직 긴장이 덜 풀린 두 선수를 위해 여러분 우리 모두 격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선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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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선수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홍팀의 신중희 선수는 지금 키가 187cm 아주 장신입니다. 지금 우리 청선수도 굉장히 노련한 선수인데요.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지금 청선수가 홍선수의 얼굴이 찼는데 지금 주신의 각도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아야 승패가 인정이 되는데요. 30에 합리한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바로 바로 스팀발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발이 스쳤기 때문에 경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력 때문에 경고를 주겠습니다. 홍! 경! 네, 홍 선수 소속
파격적인 경기로 인해 경과를 받았습니다. 경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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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네, 참팀의 이재환 선수 키가 165cm 단신입니다만 키큰 선수를 맞이해서 지금 잘 피하면서 경기 잘 이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지금 선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경기를 잘 키우면서 아주 신중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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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들어가서 홍상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졸업을 하고 양천구 선수에서 뛰면서 졸지에 자기 출신 학교를 지금 평가해야 되는 주심이 먼저 물러가라 외쳤기 때문에 지금 지금 경기에서 성대 명륜의 선후배 사이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성균관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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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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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팀의 감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삼심이 합의를 하고 삼심이 합의한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지금 삼심이 이 애매한 경우를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주심의 판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측에서 먼저 넘어갔던 이의가 들어왔지만 홍측의 공격을 청측이 정확히 미치기로 옮겼기 때문에 청측이 맞습니다.
선수가 홈팀에는 3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화이팅! 화이팅! 외로 물러났기 때문에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 선수 경고 두 개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계속! 경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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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배불러거라! 예, 지금 홈팀의 감독이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얼굴을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도 심판이 못 보였을 경우에 부심에게 상의를 하고 부심의 판결을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제 홈측에서 발다리가 정확한 가격으로 들어갔냐고 했지만 정확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를 기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계속. 네, 정확한 발다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팀의 황인근 선수는 186cm 장신입니다. 아까 홈팀과 청팀의 키가 바뀌는 상황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현재 청팀에는 4명의 선수가, 홈팀에는 3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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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4명의 선수가, 홈팀에는 2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팀 선수가 잘 선전하면 다시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양철 화이팅! 잘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